강원도 무형문화재인 원주 매지농악 보존 회장인 강성태 씨가 명예 보유자로 지정받았습니다. 1976년부터 농악단의 상쇠를 맡아서 활동한 강성태 씨는 매지농악 보존을 위해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강원도로부터 명예 보유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강원도는 전승 교육사였던 강영구 씨를 보유자로. 이수자였던 강주석 씨와 성남진 씨를 전승 교육사로 각각 승격 지정했습니다. 시,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에게는 지위에 따라서 책정된 전승 지원금이 지급됩니다.